네, 카카오페이가 오늘의 수급 특징주가 되겠습니다. 이 종목 기관의 순매수력이 참 굉장합니다. 네, 11월 3일 상장 후에 3일을 빼놓고는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. 12월 들어서도 지속적인 흐름은 유지가 되고 있죠. 근데 최근 좀 급락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던 카카오페이인데 그래도 기관은 여전히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. 이렇게 기관이 붙는 이유 또 알아봐야겠죠. 자, 팀장님. 참 정말 저는 수급을 보고 놀랐습니다. 그러니까요. 이렇게까지 붙을 수 있나요? 네,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카카오페이는 기관의 순매수가 지금 뭐 엄청나고요. 말씀하신 대로 상장 이후에 12월 들어서는 딱 하루 빼고 계속해서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이제 그만큼 기관이 사실 카카오페이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는 좀 우리가 바라보는 건 좀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. 예. 카카오페이는 최근에 좀 사실 좀 이슈가 됐었죠. 최근에 이제 최근 경영진들이 주식을 대거 매각을 하면서 이제 급락이 왔었고요. 급락이 온 이후에 사실 반등이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기관의 지속적인 러브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예. 상장 이후에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었던 모습도 그때 당시에도 사실 기관의 매수세로 급등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에 대한 부분이 사실 이제 뭐 매각 이슈로 인해서 급락을 하면서 지금 18만 원대까지 좀 주저앉았지만 사실 상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까지 좀 빠진 건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. 이 기관의 매수세가 그럼 왜 이렇게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카카오페이는 이런 지번 매각 이슈 있기 전에는 사실 상당히 시장에선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.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는데 카카오의 어떤 그 규제 이슈에 대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카카오페이입니다. 카카오페이가 가지고 있는 카카오페이 증권을 통해서 이제 금융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준비하고 있는 이 디지털 손해보험사를 통해서 금융 상품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출시를 할 예정이고요. 나온 뉴스를 보니까 카카오페이 증권을 통해서 MTS, 모바일 트레이딩 서비스가 빠르면 내년 1월, 이제 고시죠.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토스 증권에서 그 토스라는 어플이 나올 때 한때 또 많이 그쪽으로 또 몰려갔잖아요. 맞습니다. 이제 이번에 이제 카카오와 연계된 카카오페이의 MTS가 만약에 출시될 경우에 증권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좀 긴장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디지털 손해보험사에 대한 인가도 지금 차근히 준비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금융서비스, 뭐 증권, 그리고 증권으로 시작해서 상품, 금융상품, 투자, 그리고 보험상품, 그리고 최근에는 다시 또 이제 각광받고 있는 마이데이터까지도 출시, 준비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염두에 봤을 때 단기적인 이런 매각 이슈를 통해 지분 매각 이슈를 통해서 악재가 좀 나타나긴 했지만 장기적인 추세에서는 성장성에 좀 더 무게를 둔 게 아닌가. 사실 기관 투자자들이 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좀 어떻게 보면 좀 더 빠르게, 좀 더 확신을 갖고 지금 빠르게 깊이 있게 좀 보고 네, 있다. 네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사실 다 드러난 재료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얼마나 만약에 MTS가 출시될 경우에 얼마나 빠르게 시장을 장악하느냐, 시장을 점유하느냐에 대한 부분에 저도 좀 무게를 좀 실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이렇게 오히려 저는 한때 카카오페이가 정말 이제 한 5거래일 연속으로 급등할 당시에 못 잡으셨던 분들은 많이 아쉬우셨을 텐데요. 네. 지금 이렇게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기간 자체가 매수 기회가 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은 이제 거래량 자체가 조금 줄면서 이제 매각 이슈가 아직은 조금은 좀 잊혀질 때쯤 돼서 그때쯤 돼서 가격이 조금 더 내려간다. 저는 한 17만 원대 전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. 그 정도 가격이면은 매수 접근하기에도 괜찮다,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카카오페이는 이렇게 빠질 때 좀 잘 지켜보시다가 좋은 매수 찬스를 좀 잡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, 만약에 외국인 매수세까지 이렇게 붙는다라고 한다면 가격에 다시 한번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.